안녕하세요. 2019년 새해를 맞아서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처음 코딩 파이썬 기초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파이썬 강좌를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보셔도 괜찮고요. 이번에는 이제 파이썬을 그 문제풀이를 하면서 간단하게 짧은 문제들, 간단한 문제들을 보면서 문법들을 쉽게 쉽게 이제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가능한 짧게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이제 파이썬 기초를 문제풀이로 익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파이썬하고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공부를 하면서 특히 뭐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것들, 이제 텐서플로우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진행을 했었죠. 그런데 파이썬 부분이 그 문법적인 부분이 조금 막히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는 것 같아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어렵게 굳이 시간을 많이 내 가지고 이렇게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다른 거 공부하면서 그냥 쉽게 쉽게 짧게 짧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풀이로 넘어가면서 파이썬을 다시 한번 익히는 시간을 그렇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파이썬 하루에 다섯 문제씩만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다섯 문제 간단히 적어놨습니다.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 좀 지루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천천히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코드의 실행 결과는 그래서 프린트 이제 괄호 열고 닫고 42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를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죠? 예, 42라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지금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구글에서 나온 콜래보러토리라는 그 툴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파이썬 문법을 그대로 사용을 할수 있고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접속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콜래보러토리라고 구글 검색창에 치시면은 헬로 콜래보러토리 해서 이제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이 서비스로 우리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지금 저는 제 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온 거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이 창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요. 파일에서 파이썬 3 노트 선택을 해주시면은 비어있는 창에서 파이썬을 우리가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이썬 명령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42를 화면에 출력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옆에 있는 작은 삼각형 표시를 누르면은 얘가 실행이 돼서 실행 결과가 바로 아래쪽에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죠.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을 해서 간단한 파이썬 내용들을 공부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어딨죠? 여기 있구나. 예, 지금 여기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고요. 아, 요 내용을 저 내용을 제 GitHub에 가시면은 우리가 그때 공부한 내용들을 이제 올려놓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것들 올려놓고 있는데 그냥 눈으로 보고 지나가셔도 되고요. 혹시 나중에 또 혼자서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고 싶으시면은 얘를 여러분들이 GitHub으로 가셔서 github.com에 제 거는 EVENTIL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레포지토리 보시면은 파이썬 베이직 튜토리얼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 Eventia, Python, Underbar Basic, Underbar Tutorial이라고 돼 있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지금은 첫 번째 날이니까 첫 번째 거 하나만 이렇게 지금 올려놨고요. 얘를 그대로 Open in Colab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똑같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옆에 있는 화살표 표시를 누르면은 얘가 그대로 실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하나씩 하나씩 따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이썬 기초적인 문법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첫 번째 날입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42, 실행 결과 42가 나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40이라는 값이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42가 나왔죠. 자, 두 번째, 프린트 200,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아래쪽에 또 프린트 200 이렇게 해놨습니다. 얘를 실행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 200이라는 값이 화면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00이 그 옆에 붙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랫줄로 떼서 이렇게 20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프린트 뒤쪽에는 항상 그 다음 줄로 넘어가는 명령이 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200, 200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숫자가 들어갔을 때 프린트라는 명령에 괄호 열고 숫자가 들어갔을 때 그게 그대로 화면에 출력이 된다. 자,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 다음 코드의 실행 결과는 5 더하기 20이라는 값을 화면에 출력해 보겠습니다. 우선 출력하기 전에 5에다 20을 더한 최종적인 값 25라는 값을 만들어내고 그걸 화면에 이렇게 25로 출력을 하겠죠. 자, 이렇게 출력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너무 쉬운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예, 오늘 거는 그냥 안 보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다음 코드 실행 결과는요. 10 빼기 4. 얘는 6이 되겠죠.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줄 60 빼기 0. 60이 되겠네요. 60이 될 거고 줄 내려서 그 다음 5 더하기 9. 14가 되겠네요. 그래서 6, 60, 14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겠습니다. 실행시켜보죠. 6, 60, 14 그대로 잘 나왔군요. 자, 마지막으로 다음 코드의 실행 결과는 2 빼기 1은 1이죠. 그 다음에 1 나누기 2는 뭘까요? 쟤는 자 파이썬 2하고 파이썬 3하고 2점대 버전하고 3점대 버전이 이 나오는 값이 좀 틀립니다. 저희는 지금 3점대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나누기 2는 0.5라는 값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나누기 표시가 두 개가 있죠. 슬래시 표시가 두 개가 있게 되면은 얘는 정수만 가지고 오게 됩니다. 즉 0.5에서 0.5가 아니라 그냥 0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자, 이건 뭐냐 그러면 1을 2로 나눴을 때 몫이 몇이고 나머지가 몇이냐 이거를 따질 때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더해준다 그러면 프린트 1% 2 이렇게 해주면은요 1을 자 1을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얘는 지금 우리가 안 했지만 여기다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은요 얘는 1이 되겠죠. 1 안에 2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그리고 나머지가 1이 되니까 여긴 1이 될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 그러면 다시 1이라는 것은 뭐 너무 지금 간단한 거를 제가 자꾸 좀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5를 2로 나눠볼까요? 5를 2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5를 2로 나눈다고 해보면 5를 2로 나누면 자 5 안에 2가 2개 있죠. 5 안에 2가 2개 있어서 2, 2 해서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이 남을 겁니다. 즉 2 곱하기 2 더하기 1로 5가 만들어지는 거죠. 5는 2가 2개 들어있고 1이 하나 남습니다. 즉 5를 2로 나눈다는 얘기는 자 둘이라는 몫이 생기고 1이라는 나머지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즉 이때 우리가 5를 2로 정수형으로 나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러면은 얘는 2가 되는 거고요. 얘를 우리가 보통 몫이라고 하죠. 몫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죠. 나머지가 즉 써볼까요? 그냥 프린트 5
//2 해주면은 얘는 결과적으로 2가 될 거고요. 프린트 5% 2 해주면 얘는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즉 요 두 개는 2와 1 이렇게 지금 된다는 얘기죠. 불필요한 건 앞에다가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놓고요.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값이 이게 제대로 잘 나오는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볼까요? 자, 1, 0.5, 0, 1, 2, 1 다 모두 다 제대로 나왔죠. 자, 이렇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프린트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화면에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한 일주일에 두 번 혹은 세 번, 가능한 한 많이 매일매일 다섯 문제씩 짧게 짧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